물온도 어떠세요? 아, 네. 아, 진짜 물온도원이네요. 아니, 물온도 괜찮으시냐고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이 바로 요 녀석이기 때문이죠. SK 매직 안마의자 MMC145 되겠습니다. 하이. 사실 제가 이 안마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원래 안마의자를 뭐 와이프랑 살이 많이 사면은 뭐 뭘 사야 되니, 얼마짜리를 사야 되니, 멘탈을 해야 되니, 티슈블로 사야 되니 엄청 고민을 하던 그때 마침 SK 매직에서 안마의자 리뷰 제의가 들어왔고, 그냥 리뷰 제의 돈다고 저희가 막 하겠습니까? 검색을 해봤죠. 검증을 해보고 봤더니 진짜 괜찮은 제품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철저히 개그맨으로서, 유튜버로서가 아닌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SK 매직의 이 안마의자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사용기를 한번 철저히 여러분께 솔직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안마 의자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어떤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나요? 보통 이제 가격, 진짜 마사지가 제대로 되는지, 공간에 대한 차지가 굉장히 저는 이제 크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많이 저도 둘러봤을 때 우주선처럼 큰 거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실 어디 거실 한 켠, 방 한 켠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적당한 크기, 하지만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좀 원했는데 너무나 예쁘고 공간도 딱 적당하게 차지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고급 가죽 소파 느낌 안 납니까? 그죠? 고급 패브릭 소재를 사용을 해서 오염 물질에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카들이 많이 놀러 와서 이런 데다 이제 초콜릿 묻힐 수도 있고, 제 와이프가 또 여기다 립스틱 묻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볍게 물티슈로 닦아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저희 집 소파랑도 분위기가 잘 어울리죠. 그레이 앤 베이지로 색깔 자체도 굉장히 예쁩니다.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삐까뻔쩍 총천연색 안마의자도 있잖아요. 저는 막 황금색도 보고 막 까만색, 빨간색 막 이런 거 봤는데 그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고 인테리어와 잘 조화되는 색깔을 좋아합니다. 딱 또 저의 또 취향에 맞는 녀석이 이렇게 왔습니다.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히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이고 뭔가 스탠다드한 느낌의 안마 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외관을 쫙 봤을 때 외부 조작기가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센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모컨으로만 있는 것보다 외부 조작기가 있는 게 사실 좀 안마 의자가 좀 더 비싸요. 이게 왜 이 외부 조작기가 좋냐면 누운 상태에서 뭔가 모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상체를 일으켜서 리모컨을 다시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그냥 팔만 살짝 걸친 상태에서 조작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외부 조작기가 있는 건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백문이 불여 일마라고 마사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처음 앉은 소감은 소파보다 더 편합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제 TV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초반 세팅은 리모컨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리모컨 자체도 모니터에 직관적으로 다 내가 어디에 어떤 만큼의 강도, 어디를 하고 있는지, 온열 기능을 켰는지 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마사지가 또 몇 분 남았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사실은 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요거도 너무 좋은데 그냥 또 직관적으로 얘는 내려주고 딱 앉자마자 그냥 여기에 보지도 않아도 돼. 전원 버튼을 눌러주고 오토 버튼과 무중력 버튼을 같이 눌러주면 나 뜬다. 나 이제 뜬다 뜬다. 와, 거의 천장을 볼 정도로 이렇게 누워서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앉아서 안마의자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앉아서 받으면 효과가 조금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마사지 볼이란 이런 기계들이 그냥 여기만 밀어줘. 그러면 진짜 그냥 툭툭 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 무중력 기능을 왜 자꾸 사용을 하냐면 내 체중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얘네가 위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마사지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는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면서 무중력 상태로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앉아서 있는데 누워서 받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이 친구는 그런 무중력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다시 잠깐 좀 올라갈게요.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허혈성 압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우 잠깐 왔다 왔어 너무 시원해. 이거를 매일 집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 기분 모르실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위로받고 치료받는 느낌이에요. 아 잠깐 방송 끊어주세요. 나 잠깐만 일단 좀 집중 좀 할게요. 이게 진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눕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냈는데 하체 마사지까지 이렇게 기능을 잘 넣어준 게 신통방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사지를 받다 보면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느끼는 게 손 마사지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양쪽에 둘이 동시에 들어갔다 동시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내가 손을 빼야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는 한쪽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좋아요. 그래서 좀 아픈 것 같아? 아니 좀 더 세게 하고 싶어? 그래서 손 하나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손이 꽉 껴져 있을 때는 오른손을 빼게 해주고 또 오른손이 좀 꽉 껴 있을 때는 왼손을 빼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좋고요. 어깨를 눌러주고 위에서는 밀어주고 내가 또 체중으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밑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마사지 기능이고요. 앉아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와... 와 왔어. 와 엉치. 아 그렇지 거기야. 중둔근까지. 아 이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보통 허리만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허리만 풀면 안 되고 보통은 엉덩이 근육들이 있어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특히 이 중둔근도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를 얘네가 진짜 옆에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런 것들도 너무 좋고 목 마사지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척추가 요추만 있는 게 아니고 경추부터 천추까지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줘야 됩니다. 아 나 오늘 너무 전문가 같다. 아 물리치료사 하길 잘했어. 아 좋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안마의자 같은 데 보면 직접 받아보시고 하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마사지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은 소음이 정크 사양 대비 굉장히 조금 적은 느낌입니다. 제가 마사지 좋아해가지고 그런 안마의자 같은 데 있으면 1,000원짜리 넣어보는 데 있어서 꼭 넣어보고 지인분들 안마의자 있으면 꼭 한 번씩 받아보는데 다소 그런 부분들은 좀 소음이 좀 있었던 반면에 이 친구는 굉장히 소음이 좀 적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너무 딱딱하지 않은 연질 안마보를 사용을 해서 뭔가 손지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체 기능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하체 마사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조금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체 마사지 기능을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리 길이가 다르잖아요. 하체 두께도 달라요. 근데 이거는 다리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체형을 체크해줘요. 그래서 마른 사람, 체격이 있는 사람 고기에 맞춰서 마사지 볼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안마 폭도 개인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고 에어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처음 받으신 분들은 조금만 해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천천히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세게 받으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받았을 때 마사지가 찌릿하거나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런 마사지를 받으시면 안 되고 일단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고 아우 막 아픈데 뻐근해, 아픈데 시원해 이런 느낌은 진짜 치료가 되고 있고 마사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거는 좀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받았을 때는 좀 많이 아픈데? 많이 좀 뻐근한데 하다가 뒤에 가면은 강도를 더 올리고 싶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전보다 후가 근육이 좀 많이 풀렸다는 뜻, 치료가 됐다는 뜻이니까 좋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리를 좀 기신 분들 그리고 상부가 마사지를 더 받고 싶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줘서 여기까지 하체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체는 당연하고 하체 토탈 케어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또 너무 좋은데 주로 서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하체, 다리, 발 많이 붓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발바닥 롤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종아리 쪽에 무지막지한 에어셀에 공기압이 딱 들어가서 종아리를 쪼아줬다 펴줬다 하면서 시원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투스텝 회전 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종아리 부분을 세로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종아리 부분은 세게 지압하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은은하게 또 마사지를 해줘서 아 이런 부분들 너무나 시원하고 참고로 여기 동급 사양에서는 또 최초라고 해요. SK매직의 고급형 안마의자 MMC145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앉아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녹화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장시간 뭐 서서 일하시거나 뭐 앉아서 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체가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는 상체는 당연히 좋고
하체의 이 마사지 기능까지 굉장히 강화한 녀석이기 때문에 뭔가 부종이 많으신 분들, 다리가 많이 좀 땡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좀 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손가락까지는 마사지 기능이 없어요. 허벅지 앞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안마 의자들도 거기까지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안마 의자를 안 써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거든요. 중독성이 나름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분들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그중에서도 1인 가구신 분들, 누가 마사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뭐 원룸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소파라고 생각하고 누워 계시면은 정말 삶의 질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는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결혼하시는 분들 혼수로도 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참고하셔서 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 거야 이제.